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가산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보이저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오늘은 그 보이저 탐사선 1호하고 2호가 있는데 거기에 실린 금제 음반, 골든 레코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제 음반은요, 그러니까 혹시 보이저호가 가다가 이게 외부의 외계의 어떤 그런 지성 이 있는 그런 생명을 만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인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참 깜찍한 생각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골든 레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제 동영상을 처음으로 클릭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또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항상 정말 감사하고요.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보이저 골든 레코드입니다. 이것은 보이저 1호와 2호에 실린 지구의 각종 정보와 메시지를 담은 LP 디스크이다. 되게 아날로그 티커네요, 그죠? 디스크네요, 진짜. 홈이 파여 있어서, 그렇죠? 이 소리 정보가 녹음돼 있고 뒤에는 어떤 각종 정보가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래서 12인치짜리 구리 디스크의 표면에 금박을 입혔기 때문에 골든 레코드라고 한다. 알루미늄 보호 케이스에 재생기와 함께 보관되어 있다. 야, 이거 뭐 재생기도 같이 제공하니까 예, 이거 발견한 외계 생명체는 그쵸? 틀어보면 될 텐데. 글쎄요. 음반의 이름은 The Sounds of Us, 지구의 소리이다. 레코드를 동봉하자는 것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제안한 아이디어이고, 여러분 칼 세이건 아시죠? 저기 굉장히 대중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이시기도 했는데,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책도 쓰셨고, 여러 가지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코스모스란 책이 유명하죠? 여러분. 굉장한 교양인이셨고, 예. 잘생기셨습니다. 디스크에 실린 정보 역시 칼 세이건의 주도로 약 6개월간의 자료 수집 끝에 결정이 났다. 그러니까 지구를 대표하는 정보를 담아야 될 테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칼 세이건은 이전에 발사된 탐사선 파이오니어 10호, 11호에 지구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그림으로 담은 파이오니어 명판을 싣는 작업을 주도했었는데 더 자세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 이번에는 레코드를 선택하게 되었다. 지금이라면 레코드 안 쓰고 그냥 뭐 USB 같은 걸 동봉하려나? USB가 훨씬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근데 또 외계 문명이 또 디스크 저 USB 쓸줄 모르면 그죠? 도로함이 타버리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발견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용 뭐가 들어있냐면 일단 사진. 사진이 들어있는데, 재생장치와 알루미늄 보호 케이스로 구성된 디스크 내에 총 116장이 들어있다. 그래서, 별도의 사진이 동봉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주파수로 인코딩한 후 이를 디스크에 기록했다. 컬러 이미지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삼원색 중 각각의 색으로 인코딩한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즉, 연속적으로 녹음된 레이어 3개를 순서대로 겹치면 컬러 이미지가 된다. 이야, 머리 좋네요. 올 컬러 사진은 지구의 사진, 바닷속 풍경, 물고기들 같은 거 있는 거, 초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뭐야, 야 이거 만약에 외계인이 여기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깜짝 뭐 때문에 깜짝 놀랄까요? 인간을 보면 왜 저렇게 머리가 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뇌가 크니까 인간은 그죠? 이렇게 흉측하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지구인은 한 번도 외계 문명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직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외계에 생명체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무슨 그런 오징어 형태의 외계인이라든지, 문어 형태, 그런 외계인보다, 그냥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게 있을까 말까, 그 정도겠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진짜 우연히 또 겹치게 겹치고 해서 또 인간만큼의 어떤 지성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진화하려면, 엄청난 우연이 겹쳐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미지, 외계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알짜 정보들이라 할 만한 것들이라서, 당시에도, 이거 우리가 괜히 미래에 화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무슨 김칫국부터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구의 천문학적 위치를 나타낸 모식도. 이것을 보고 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죠? 인간의 수체계와 단위 같은 거. 예. 사실상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외계인에게 인간의 기호를 가르쳐 주도록 고안된 앞부분은 꽤 재미있다. 이진법을 기본으로 해서 점의 개수와 기호를 대응시켜서 숫자를 정의한다. 1, 뭐 2, 3, 이렇게. 그래서 3은 점 3개 찍으면 3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6가지 서술하고, 이쯤 설명하면 외계인도 점의 개수를 바탕으로 이진법 체계를 파악할 것으로 가정한다. 여러분, 그 외계인 침팬지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이거 뭐죠? 골든 레코드 그냥 집어들고 상대에게 그냥 부메랑으로 날려가지고 그냥 무기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7부터는 점 기반의 표기는 사라지고 아라빅 숫자와 이진법 표기만을 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 2, 3, 4, 5, 6까지 한 다음에 7에서 이렇게 딱딱딱딱딱 해서 대충 유추할 수 있게, 그렇죠? 이진법 체계로. 그 다음에 10까지 기록한 다음에는 이제 10에서 또 11, 20까지 하면 칸이 모자랄 테니까, 그 다음에 24등을 해서 10진법 체계에서 두 자릿수 어떻게 표기하는지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유추하게 만드는 거죠, 외계인한테. 더 나아가서는 숫자의 변화에서 사칙 연산을 정의해서 이후 각종 물리량 등을 서술할 때 써먹게 된다고 합니다. 네. 시간의 단위는 수소 원자의 스핀이 바뀌는 시간을 기준으로 서술한다. 이야,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서술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그 외계 문명이 고도로 발달돼 있다면 수소 원자의 스핀을 만약에 측정한다면 그거는 물리 법칙에 따르니까 어디서나 우주의 보편적인 그런 그 어떤 시간일 거 아닙니까? 수소 원자의 스핀이 바뀌는 시간. 그걸 기준으로 하면은 그쵸?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구에서 쓰는 기호들. 그다음에 인류가 현재까지 알아낸 대략적인 과학 이론, 무슨 뭐 특수 상대성 이론, E는 MC 제곱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일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그런 게 들어가고 뭐 뉴튼의 무슨 뭐 그런 거 뭐죠? 만유 인력의 법칙, 뭐 관성의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가겠죠. 폴 디렉의 뭐 반물질에 대한 방정식 뭐 이런 거, 인간의 간략한 해부도, DNA에 관한 간략한 정보. 야, 막 진짜 많은 정보를 담아냈네요. 그죠? 그 당시 1977년에 보이저호가 쏘아졌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알려진 최신의 어떤 그런 지식들 같은 거,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수록해서 보냈고, 음성 정보는 지구의 소리, 지구의 무슨 파도라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한국어를 포함한 55개국의 언어로 담은 환영 인사. 야, 한국어도 있다네요. 야, 뿌듯합니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이 뭐 이런 사람들이 외계인에게 보내는 환영 메시지. 그다음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지미 카터였대요. 그다음에 고래 울음소리. 야, 멋있습니다. 천둥이나 빗소리 등 지구의 자연물 소리. 그다음에 인류의 음악. 야, 그리고 문학은 보들레르의 시 상승의 한 구절이래. 야, 이거 개인적 취향이 다분히 들어갔겠죠? 해리 마르틴슨의 시가 들어가 있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칼 세이건과 다른 과학자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른 곡. 바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바흐의 그 음악의 아버지로서 바흐의 그 어떤 논리 정연하고 깔끔하고 지성적이면서도 감수성이 풍부한 진짜 최고의 음악가였죠. 그런 사람의 곡들. 척 베리의 조니 비 굿. 이거 여러분, 이 음악, 거기서 나오는 곡일걸요? 저기, 뭐지? 백투 더 퓨처 1에서, 그 주인공 마티였나? 걔가 자기 아버지, 그 과거로 여행을 가서, 시간 여행을 가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맺어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때, 그, 마티라고 하는 그, 걔가 가서, 1955년으로 시간 여행을 가서 이 조니 굿을 부르는데, 그게 한 4, 5년 후 뒤에 나오는 곡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충격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 내에서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아주 신나는 곡이죠. 조니 비 굿. 그다음에 세계의 민요 악기 연주. 그다음에 베토벤의 고전 음악부터 미국 나바호족의 창가, 인디언이죠.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의 재즈까지 들어있네요. 야,
신기합니다. 이게 트랙 순서대로 일단 첫 번째 곡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의 2번 중 2번의 1악장. 인도네시아의 가물란 음악, 다채로운 꽃들, 이거 타악기로 이렇게 그렇죠? 징이라든지 무슨 종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나오는 그런 음악이죠. 그다음에 타악기 음악인 베냉, 뭐 자이르,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노래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의 또 멕시코 밴드 연주도 들어있네요. 그다음에 척 베리 아까 전에 조니 비 굿, 파푸아 뉴기니의 그 원주민들의 노래, 일본의 전통 음악 샤쿠와치 같은 거죠. 예. 그다음에 또 바흐가 나오네요. 바흐 되게 좋아하나 보다. 바이올린의 위안 파르티타 제3번 무반주 바이올린 곡이죠. 이거는 아르티르 그리미오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고, 그다음에 모차르트가 빠질 수가 없겠죠.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밤의 여왕의 아리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곡인데, 그렇죠? 그다음에 그루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치카크로, 지금 그루지아라고 안 하고 지금은 조지아라고 하죠. 페루, 페루의 팬파이프와 북. 이거는 저건가 봐요. 원주민들, 뭐 마야 잉카 문명의 뭐 이런 거, 그죠? 남미의 원주민들의 루이 암스트롱의 멜랑콜리 블루스. 그리고 뭐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백파이프, 이것도 전통 뭐 민요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그 충격적인 곡이죠. 이게 봄의 제전이라고 하는 곡. 이거 굉장히 엄청나게 클래식 음악에서는 뭐 혁명적인 곡이었죠. 바하가 또 나오네요. 바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의 제2곡의 1권. 글렌 굴드가 연주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글렌 굴드. 글랭은 1966년 연주를 또 실었고, 천재 중에 천재죠. 바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피아니스트입니다. 글랭골드. 그다음에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역시 딴딴딴 하는 거, 그죠? 교향곡 5번, 불가리아의 어떤 그, 뭐죠? 민요인가 봐요. 발리아 발칸스카가 노래했다고 하고, 미국의 나바호 원주민, 인디언 밤의 첨가. 와, 이것도 멋있겠다. 이런 거 들어봐야 되겠네요. 근데 앤서니 홀번이라고 하는 작곡가인가 봐요. 근데 런던 고음악 콘서트라고 하니까 아주 옛날 영국의 뭐 저기 그 옛날 그런 저기 그 작곡가인가 봅니다. 멜라네시아에 그죠? 저기 뱀파이어 음악 그 섬들의 그런 민요 같은 거. 페루 결혼 노래. 그다음에 중국에 또 이런 거 빠질 수가 없죠. 이런 게또 들어가 있고, 전통 음악이 들어가 있고요. 인도의 라가, 그쵸? 인도의 라가. 인도의 전통 음악이죠, 이것도. 그다음에 미국의 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베토벤의, 마지막 곡은 또 베토벤의 카바티나이네요. 베토벤의 후기, 바이올린, 후기 현악 사중주죠. 이거, 카바티나는 제가 피아노로 편곡해서 연주한 동영상이 있어요. 제 유튜브에. 그러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곡이죠. 그다음에 이 작업은 종종 논란이 되었다. 그죠? 이거 외계인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알 방도가 없는데 왜그 정보를 스스로 까냐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보를 이렇게 알려줬을 때, 뭐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외계인이 레코드에 기록된 지구의 위치를 알아내서 우주 함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칼 세이건은 정말 전쟁을 즐기고 호전적인 외계 문명이라면 인류의 역사에 대입해 볼때 자기들끼리 벌인 핵전쟁 따위로 우주 진출 전에 자멸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 다 추측이죠, 뭐, 또, 칼 세이건이 그냥 추측. 그 다음에, 선관 우주에 진출할 정도의 문명이라면, 호전성이 높지 않고 교류를 중시하는 문명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침략 문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그, 다른 항성까지, 그러니까 태양계에 지금 벗어나서 보이저가 가고 있는데, 다른 항성까지, 뭐, 기린자리 항성까지, 그러니까 태양을, 그러니까 항성이 있어야 그것에 에너지를 얻어서 문명을 뭐 건설하든 말든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운 항성이 지금 4만 년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데, 보이저호가 4만 년 동안 가야 된다는데,
여러분, 4만 년 동안 인간이 살아있을까요? 아, 이건 진짜 비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화석 에너지 쓰고, 에너지 쓰고, 지구 온난화에, 기후 변화에, 다른 생명체들을 멸종해 가고, 막, 예? 전염병 돌고, 막 이러고 있는데, 4만 년 갈수 있을까요, 인간의 문명이? 아, 이거 참, 저는 진짜, 몇백 년갈수 있을까도 말까를 지금 논의해야 될 때인데, 지금 우리가 4만 년을 논의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이러한 비판들은 이 음반이 외계인과 만날 확률이 너무도 낮아서 묻혀버렸다. 그냥 발견될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만 년이나 떨어진 그 항성권에 가는 시간도 문제지만 너무 작잖아요. 또 이거 지금 우주의 관점에서 볼때 먼지에 묻은 먼지보다 작을 겁니다, 아마. 그죠? 예. 물론 당연히 외계 생명체에게 지구와 인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목적이지만, 다른 외계 행성까지 가까이 가는데 몇만 년이 걸리고, 설사 그 행성의 근처에 도달한다고 해도, 외계 생명체가 발견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뭐, 지적 생명체가 그걸 발견했다고 해도, 그걸 해독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의문이잖아요. 그런가. 예. 그래서, 참, 이거는 그냥 일종의 상징적 의미다. 그렇죠? 상징적 의미. 인간이 혹시 그러한 문명을 만날지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상징적 의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네요. 나와 있네, 여기. 똑같은 생각이네. 외계 생명체와의 교신을 위한 실제적 시도보다는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 그리고 언젠가 먼 미래에 만날 외계 생명체와의 평화적인 교류 정신 등을 담은 것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렇게 금이라고 하는 게잘 부식이 안 돼서 금으로 코팅한 실용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그쵸?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일 수도 있겠죠? 예. 참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외계인을 위한 게 아니라 지구의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계인들한테 발견되라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주 아주 진짜 그건 작은 그런 가능성일 테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문명을 건설해서 이제 보이조호를 우주로 쏘아올릴 만큼 문명을 건설했으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그러한 것들을 정보를 담아서 보내자.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 인류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인문정신. 칼 세이건이 굉장히 인문정신이 인문학적 그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라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계인을 위해서 실었다기보다 지구인을 위해서 실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이저 1호, 2호에 실린 골든 디스크의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봤고요. 또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가산이었습니다.